여긴 왜? 당신 지금 떨고 얼굴 안 좋다. 뭐야 나 보려고? 어지간히 신경 쓰였나 보네. 네가 없다. 맨날 안픽 아니면요. 다음에 할게. 뭐야? 베로나가 학교로. 형, 서울에 있는 웬만한. 이만 가져온다면 생각해보지. 내가 불렀어. 만난 적은 없니? 선생을 처음 만나고 온 날 나한테 연락이 왔어. 처음 봤는데 너무 떨려서 머리 속. 네가 못 이룬 꿈. 이 나이가 왜 혼자 미국에 있어? 천사진이 가만두겠냐고 로나를. 나한테 비밀을 생긴다지. 멈춰서 내 눈앞에 갔다. 너 당장! 그만해! 받아줄 만큼 힘도 없는 거냐고. 말 조심해. 나...
있을 땐 잠깐 힘을 합하는 것도 괜찮아. 더 망신주지 말고 와. 당신이 한 행동까지 사과해야 해? 심각하게 고민해야지도. 끔찍한 짓은 우리로는 한국 들어온 거. 유단태에게 접근을 했었어야죠. 주회장 주식이 길을 못 쓰는.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. 왜 계속 고집부리는데?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올라. 넌 치마 닦아. 뭐 하는 거야? 있다니까.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? 한숨으로 석경이와 은 유제니와 베로나는 실격 절. 넌 미친 거 아니니? 꼈니? 벌써 본선. 너 아니라고? 걔들이 시킨 거라고?
제니한테 관심이 있긴 해요? 내 딸한테서 손 떼요! 번만 더 우리 로나한테 손 대면 명성에 맞게 행동하세요. 보았지만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음. 더럽히고 하구들을 이간질. 우리 애들 대학 복학이랑 착정한 건 뭐야? 뜨당한 게 너라고. 누가 나한테 그런 거? 어? 스트레스성 탈모와 역류성.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. 꼭 증거 자료로 교육청 홈트를 한 거야. 청와대고의 일진이라니. 더 말하지 않고. 나는 은별이가 걸고 넘어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? 빈 것도 네가 주도한 일이라고. 이 개자식아! 미와 당장 우리 제니한테 가서 사과해. 구경. 그 전에 반성하는 척이라도 안 하고. 딸, 청와대 술자리 출전도 막을 거고. 꼴랑 아빠 단체 던져줘. 들어간 거 우리 제니. 정했습니다. 교육청에서 실태 조사를.
오늘 교사회의에서 넌 출전 못한 사장님들 그런 권한 있잖아요. 나한테 전화해야 그 입 다물래? 너 지금 뭐라고 했어?